K라고 하는 파이낸셜 그룹에서 썼죠. 근데 자,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이라 썼네요. 그러면 뭘까요? 이제 이거 4, 이거 뒤에 숫자나 그때 4 more than 정도 이제 1번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A라고 하는 빌딩은 동의했다 썼죠. 근데 뒤에 보시면 모든 매테리얼을 뭐 할까 얘들은요? 공급해야 되겠죠. 서플라이어 정답 이제 세 번째 가지고. 그다음에 더 룰스 앤드 레귤레이션, 규칙과 어떤 규정이죠. 리스트 올라준 썼죠. 근데 뭐뭐에 관한 리스트 어그리먼트에 관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애 가지고 인더 리스트 어그리먼트 정답 세 번째 가세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니까 발표를 했다. 베이스먼 터너먼트로 워스 캔 취소되었다 썼죠. 최근에 어떤 비 때문에라고 하죠. 비코즈 오브 정답 세 번째로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딱 보시고 1초짜리가 되셔야 돼요. 이쯤 되시면은 문장 자체에 지금 주어동사 몇 개씩 있죠? Partners will be closed 동사, 그 다음에 electrical device 주어 installed 동사 나왔죠.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씩이기 때문에 분간자리는 부사절 접속사구나. 선택지에서 부사절 접속사는 while이라고 하는 거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죠. 문제 처리를 하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 이렇게 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요.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네. 접속사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부사 접속사. 자, 그 다음에 매니저가 would like, 원한다라 썼는데, 자, last it is meeting에 대한 summary를 요구했죠? 정답은 네 번째 가셔야 됩니다. summary. 자, 그 다음에 R이라는 사람 나왔고 CO 나왔죠? 이렇게 명사명사 두번 나왔던 것은 동격인 겁니다. 자, is 나셨는데 await 기다린대요. 기다리다 할때 항상 쓰는 것은 열렬하게라 가지고 eagerly 해서 정답 B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djust 줄쳐주시고 바꾸다. adjust라는 단어는 제가 맨날 말했다시피 adjust, alter, amend, modify. 자, 이런 애들 같이 외우세요. 아시겠죠? 존경하다. 자, 메뉴를 바꾼대요. throughout the year 연간 썼죠. to include 포함시키는 건데 과일을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했죠. 근데 어떤 과일이면 seasonal 해서 정답은 세 번째 가세요. seasonal. 자, 오토바트가 자, will not perform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서비스인가를 썼죠. 당신의 차량인데 자, prior approval 그래서 사전에 승인이 없이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without가 되겠죠. without 같은 경우는 무엇이 없이는 해가지고 버포까지 외우세요. 없이 without 버포, without 버포까지 같이 두 가지 외우시고. 자, 조서가 보여주기를 자, 사용이죠. 서지컬 레이저에 대한 사용 등은 리듀스 감소시킨다고 썼습니다. 근데 힐링 타임 어떤 치료 시간을 줄이는 건데 자, 동사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빈칸을 부사겠죠. 선택지의 부사로서는 three country 네 번째밖에 없어서 정답은 D번 끝났습니다. 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payroll system has been finally implemented 실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쓰래죠. using the old report method 쓰래요. to 뭐한 데 있어서 당신 hours를 기록하기 위해서 해서 정답은 submit 제출하기 위해서 B번으로 가세요. 얘는 involve 같은 경우 포함하다 할때 쓰는 동사인데 포함하다 동사는 involve 다음에 in을 쓰셔야 되겠죠. involve는 뒤에 in이 오셔야 돼요. involve in 포함되다. 자, 그 다음에 the C라고 하는 national museum은 contains 포함하고 있다. one of the most 가장 거대한 significant 어떤 collection 상당히 중요한 어떤 collection이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서 정답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historically. 더군다나 뒤에 ancient 고대라고 한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대 ancient art 그래서 이제 고대 예술에 대한 해서 정답은 세 번째. 자, if I can be of help 여기 줄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be of help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be helpful이라고 하는 형용사구나를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be of help는 be helpful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비동사 난 다음에 뭐 형용사 이런 게 나왔을 때 얘를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얘는 of importance라고 문장으로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전서 플러스 명사 항상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비동사 다음에 전서 플러스 명사를 우리는 뭘로 인조형해야 된다 얘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의 패턴이구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알아두세요.
전명구가 이제 부사이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명구가 부사일 때는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의 의미를 쓰죠. 시간, 장소, 방법. 그래서 장방시 하잖아요, 그쵸? 장소나 방법.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가시면서 보시고. 자, 숫자 나왔죠? 숫자 앞에 대략이라 가지고 about을 찾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이라고 썼던 부사로서 approximately, roughly, around, nearly, about 뭐 이런 애들 있죠? 거의라고 해가지고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거의. 자, 아티클인데 최신에 나왔던 편집본이죠? 분석에 대한 것은 포함하겠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for 뭐를 위해서? 그랜트 라이팅. 자, 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좋죠. 보시면 얘가 장문이나 뭐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쓰였던 명사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성공적인 어떤 보조금 글쓰기에서 정답은 이제 A번이죠. 문서 이렇게도 볼수 있죠. 정답은 이제 4번, A번째. 자, 그 다음에 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에 대한 부서가 조사를 할 거래요. 뭐에 대해서? On the planned road repair. 그래서 이제 계획되어진 도로에 대한 수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영향일 때는 impact를 씁니다. 코즈도 영향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D는 어떤 전사 on과도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impact가 있죠. impact on에서 정답은 세 번째로 가셔야 됩니다. 자, terms of the merger were agreed. 자, 여기서 문제 보시면은 terms 주어 나셨고 were agreed 동사, they still에서 주어 동사가 나왔죠. they must. 얘는 부사절 접속사의 그런 문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찾아라. 얘 또한 아까 전에 제가 그 접속사 찾아라 문제랑 똑같이 나왔죠. 그 정답으로서는 2분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시는 거죠. 맞추셨나요? 맞추셨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맞추셨어요? 네. 계속해서 혼자 틀리고 있습니다. 네. 분발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절 접속사를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꼭 외우세요. 자, 패션 디자이너인 사람이 있는데 발전시켰다 테일러링 스킬을 썼죠. By making clothes, 옷을 만드신 건데 멤버죠. 자, 근데 멤버스를 보시고 얘가 단수다 복수다를 따지세요.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어는 아니고 others 대명사 아니고 severally 형용사죠. 정답은 세 번째. 몇 가지의 멤버스. 그러니까 other란 단어를 보시면서 파악하실 때 other은 혼자 나왔을 때는 형용사라고 했죠. 근데 other에다 s 붙이면 얘는 명사가 된다고 했죠. the other 같은 경우는 자, 대명사이면서도 형용사다라고 했었고, the others 같은 경우는 얘는 명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other 같은 경우는 복수 명사를 꾸며준다. 단수 명사 안 되고,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도 꾸밀 수 있다. 했었죠. other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적어드렸던 것이 other 카안 되고, other cars 되고, other money 된다라고 썼죠. 이거 적어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reference library, 도서관원은 연락될 수 있다. 24시간 동안, a day 나왔죠. 하루 종일. 자, public library 온라인 채트를 통해서 해서 정답은 수루가 됩니다. 수루. searches는 예를 들어서 라고 쓰셨던 표현이고. 자, 올해 요번 달, 자, sales 판매에 대한 무엇이, 자, 동사를 찾아보시면 will be given 주어진다 썼죠. to local charity organization 누구한테? 기부 단체한테 제공이 되어진대요. 순위가 제공되었다. 순위가 이제 단체에다 기부하는데 제공 아니죠. 텀 조항 퀄리티 질 아니고 판매에 대한 질이 제공된다. 이상하죠? 그렇죠. 판매에 대한 수량 등이 나야 된다. 판매에 대한 양, 판매의 것들 해서 정답은 포션 오브라는 단어 씁니다. 포션 오브. 정답은 A번. 네 번째. 아니 네 번째. 근데 어 포션 오브 있죠? 어 스몰 포션 오브 원이 하시면은 소량의 돈. 그래가지고 이거 스몰 포션 오브라는 표현 되게 자주 써요. 이제 이거 외워두세요. 스몰 포션 오브. 자, 캔슬레이션 취소 나왔죠? 예약에 대한 취소인데 밴드호텔은 인커 노 피. 자, 인커는 발생되다는 얘기죠. 발생되다, 발생하다. 인커 줄쳐내시고 발생하다. 노 피, 돈이 발생되지 않는다. 자, 프로바이디드 줄쳐내시고 프로바이디드 댓, 프로바이딩 댓. 꼭 외우세요. 만약 뭐만 한다면.
자, 공지가 지워준다면 얘기죠. At least 적어도 48 hours, 48시간 전에죠. 너의 계획되어진 도착 전에. 그래서 이제 prior to에서 정답은 A번 나왔죠. prior to. apart from 줄쳐놓으세요. apart from 하고 aside from 꼭 외우셔야 됩니다. apart from 하고 aside from 뿐만 아니라 해서 apart from, aside from 꼭 외우세요. 자, 마지막 뭔데? 그 홀에 대한 레스토레이션. 자, 리스토레이션 하시면 복구란 뜻이죠. 복구. 복구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파이널 페이스. 정답은 네 번째로 가세요. 페이스. 트레이스 하시면 흔적이란 뜻이고요. 트레이스, 흔적. 근데 이 트레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흔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추적하다라고 적어놓으세요. 추적하다. 이제 keep track of 트레이스 체크까지를 같이 외우세요. 트레이스, 킵 트랙 오브 체크. 디클라인 같은 경우 감수하다도 있고 거절하다도 있죠. 디클라인, 감수하다, 거절하다. 감수하다, 거절하다. 자, 당신의 그 your subscription 구독을 취소하기 전에 please take a moment 잠깐만 시간을 두시고 당신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세요. Reconsider. 정답은 A번이죠. 자, 안전에 대한 수칙이죠. S부터 어떤 파워 플랜트까지, 정주의 어떤 공장까지죠. Modified, 변경됐다, 지난달에 했었네요. 자, comply with라는 단어 붙여놓으시면 준수하다죠. 그래서 이제 변경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새로 어떤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말이 조금 더 말이 맞기 때문에 in order to에서 정답은 세 번째로 가야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말 뜻을 잘 이해 가셔야 돼, 아시겠죠? 얘들 항상 뭐뭐를 변경했다나 뭐 변경하다 할 때는 항상 뒤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변경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comply with 나온 김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계속 이거 배우셔야 돼요. comply with 나왔다. be compliant with, be in compliance with, adhere to, conform to까지 아시죠? 준수하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준수하다 해가지고.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준수하다. 자, 그 다음에 R이라고 한 레스토랑은 will be closed. 닫히게 될 것이다. 1월날에 썼죠. 7월 22일 나오셨는데 private 이벤트를 위하여 해서 목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for로 가시겠죠. 4. 자, 질문이 있다면 썼죠. any 어떤 프로덕트에 관한, 뭐뭐에 관한이기 때문에 about 정답은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은 about은 또 나오죠. about은 on이나 of 이런 거 찾으라고 했었고 as to나 as for, concerning, regarding, 그다음에 pertaining to까지를 뭐뭐에 관하여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것들이다. 꼭 외워두라고 했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뭇에 관하여. 자, S라고 하는 곳은 자, 백균 클리너가 있는데 유주 사용한대요. 근데 뭐라 하면 필터 테크놀로지라고 했죠. 기술인데 어떤 기술? 어드밴스드겠죠. 발전된. 정답 두 번째. 자, 니드 모어 필요하다 썼죠. About the cost of travel 여행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겠죠. information 정답은 세 번째 가셔야 되고 production은 생산이고 자 운이 좋게도 A라고 한 사람은 was able to rearrange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얘기죠. 계획을 problem 문제가 없이 A번이죠. 자 travel M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easily reached 연락될 수 있다 썼죠. taking riverside lane을 탐으로써 정답은 세 번째 by죠. 바이란 단어 자체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뭇에 의해서 할 때, 뭐뭇에 의하여, 의해서 할 때, 쓰였던 표현이 바이하고 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e was 자 이거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killed 죽음을 당했다 by himself 사람 나오시는 거고 자 he was killed 죽음을 당했다 with the gun, with gun 이렇게 쓰죠. 그래서 사물 나왔을 때는 with고 사람이 나왔을 때는 by를 쓴다. 같이 외워두세요. 사람 사물. 몸에서 이에서 할때 바이는 사람, 위드는 사물.
자, 글로브 is a popular tourist location. 유명한 관광 명소래요. Its mid climate can be enjoyed year round. 1년 내도록 즐길 수 있다. 됐죠. 자, yet 또한 더 문장의 주어동사에서 예, 부사절인데, 일단 how 같은 애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탈락, due to는 전세이기 때문에 탈락. 그럼 end하고 as if인데, as if는 마치 범행인 것처럼이라는 뜻으로써 의미상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애들은 1년 동안 즐길 수 있다 해서 정답은 네 번째죠. as if도 외워두세요. 마치 범행인 것처럼. 외웠는데 as do까지 외우세요. as do, as if. 마치 범행인 것처럼. 자, 16번 문제 발표해보시고. 결정하다 쓰였죠? 동사. 근데 지금 뒤에가 이제 투부정사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래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빈칸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다. 근데 선택지 보니까 whether나 who나 뭐 where이나 why나 how 같이 해가지고 뭐 의문사절 같은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자, 얘는 명사절에 어떤 그 의문사 투부정사의 패턴으로 나가는 축약형 문장들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요. When I should go라는 문장이 나왔으면요, 얘를 I don't know when to go로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ow I should go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으면은 얘가 how to go라고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 다음에 빈칸 다음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왔다 하시고, 선택지상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의문사가 있었다 하시면은 얘는 아 의문사 투부정사 패턴으로서 축약해 되어진 그런 꼴이구나를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사를 외우시고 명사절을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를 보시고 아 선택지에 보니까 얘가 명사도 접수가 있는데 뒤에 바로 이제 투부정사 나왔던 것은 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축약되어진 그런 구문이구나, 이게 파악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Ticket for the 인천 페스티벌은 were on sales just yesterday. 어제 판매됐지만은 그들은 판매가 됐대죠. 이미 판매됐기 때문에 정답은 already죠. already 이미 판매가 되었다. 자, in order to boost morale, 모레라션 사기 기분, 기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회장은 has winter bonus를 자, 이거 20번 문제 발표해 보시고, 리치 같은 경우 리치어 디시전 해가지고 결정에 도달하다. 이게 자주 쓰인 페이지죠. decide는 아니고 announce하고 inform 있는데, 이제 윈터 보너스 발표하다 할때 announce를 쓸 것인가 inform 쓸 것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announc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얘는 아주 유명한 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언급하기도 했었지만은 삼형식 동사라고 해가지고 외워둘 것이 say, suggest, explain, ensure, pronounce, propose, introduce, announce, notice, mention까지를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말하다 언급하다 해서 삼형식 동사들. 그래서 이제 say that, suggest that 해서 되게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explain that, ensure that, pronounce, propose that 해서 나누는 표현들이죠. introduce that. 이제 sophia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tell, inform, notify, advise, assure, convince, warn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외우라고 했었죠. 여기까지만 이거 외워두세요. 얘네까지. 자, tell, inform, notify, assure까지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사형식 동사들. 그래서 이제 명사가 몇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그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뒤에 보시니까 윈터 보너스라고 하는 명사의 목적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렇다면은 얘는 아, 삼형식이겠구나. 선택지에서 삼형식은 몇 번밖에 없냐면 어나운스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세 번째.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conveniently located 이 말도 되게 중요한 거죠. 편리하게 위치되었다.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가깝다는 얘기죠. conveniently located 적어 보시면은 near, next to, in the vicinity of, proximity, 그다음에 adjacent to,
네이버까지가 다 근접한 이렇게 쓰는 편이다. 근접한 가까운. 이거 외워주세요. 근접한 가까운. 자, 그 다음에 having professionally dressed greeter.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reeter 하시면 환영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이런 얘기인데 전문가처럼 옷을 입은 그 인사하는 사람을 갖는 것에 대한 뭐뭐는요. could not emphasize more 이 말 붙여보시면은 could not emphasize more란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도 않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으로서는 importance에서 중요성에서 정답은 A번가 되겠죠. importance 중요성 A번. 자, 그 다음에 자 S라고 한 데코는 어필 to 어필을 한다 고객들한테. 근데 그들의 어떤 취향은 자 아 심플 되게 단순하고 하지만은 소피케이트한 이런 얘기죠. 그들의 취향들 해서 정답은 후즈가 되겠죠. 후즈 소유격. 자 admission to the May 19th 입장이죠. 퍼포먼스에 대한 입장은 공짜다 하지만 자 뭐가 이제 제한적이다. 좌석은 제한적이다. 정답은 sitting is limited. 정답은 이제 B번입니다. sitting is limited. 이거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도 예전에 언급했던 것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seat냐 sitting이냐 seat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좌석은 제한적이다 해서 왠지 예일 것 같지만은 자 seat이라는 단어 다음에 지금 s가 붙었죠. 이 나라 자체가 무슨 명사면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지금 뭐가 없다? 어라거랑 관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찾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웬만한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ing로 된 명사들 있어요. ing 된 명사. 자, 얘들은 셀 수 없는 명사들이에요.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인지에 대한 명사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자, 메인터넌스 체크했을 때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인데 어떤 유지보수냐면은 뭐죠? 반복이죠. 루틴. 정답은 A, 두 번째. 세 번째는 듀러블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듀러블은 튼튼하죠. 듀러블. 스터디라고 해서 꼭 외우세요. 스터디. 스터디 드러블, 스터디 드러블, 튼튼한. 자, for the article to be published 출판되어지기 위해서 편집자가 이제 주장했대요. Its length, 길이와 구성 등은 뭐 해야 된다? To the 로그되어진 스페시케이션, 상세 설명에 준수되어야 된다. 준수하다. 여러분들 준수하다. Conform to가 있죠. Conform to. 아까 하지 않았던가요? 정답 몇 번? 네 번째. 이거 외워두세요. 자, 뭐죠? 합병이죠? A라고 하는 하고 B라고 해서 합병은 has been beneficial. 이거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mutually beneficial. 서로 보완이 되는. 그래서 쓰인 표현이죠. mutually beneficial. 되게 중요한 단어죠. 자, joining company, company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prior to, 비번. 이라는 사람 서브에즈, 뭐뭐로서 일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건 서브에즈를 더 외우세요. 서브에즈. 서브에즈라는 단어는 act as, work as에서 같이 외우세요. 뭐뭐로서 일하다. 서브에즈, act as, work as 세 가지 꼭 외우세요. 34번은 없애버리세요. 얘는. 그 다음에 어떤 제너럴 하스피털 나오시는데 일반 병원입니다. 칼골에 있는 것은 제스 레넌 애드 광고만 한대요. 그리고 It's new advertising 캠페인을 시작한다. 뭐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Intended for 뭐뭐를 대상으로 정답은 두 번째였습니다. 뭐뭐를 대상으로. 자 홀딩 그룹 개체라는 거죠. 아월 시설에서 Y라고 하는 비스토라 지금 식당이요. Can full service catering. catering은 출장 요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룹으로서의 어떤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출장 요리의 것도 해준다는 얘기죠. 정답은 in addition to 게다가 뿐만 아니라 네 번째죠. in addition to를 이제 게다가라고 외우시면은 해석하실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고요, 요새. 그룹을 열 뿐만 아니라 걔들은 이제 케이터링도 해준다. 자, 자금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이제 아마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이제 언제까지 리드 더 뭐를 그 부분적인 것도 읽을 때까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다 해서 일단 파티큘러스가 되시는 거고요. 미션 오브 엑설런트 아이디어, 어떤 수행이죠? 유즈 투 헬프 도와줄 것이다. 인벤터스 발명가들한테 도와줄 것인데 그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프로모트에 홍보해주기 위해서 프로모트. 정답은 세 번째. 에이버이는 투자다 얘는 안 되냐고 생각하시는데 자 인베스트란 단어는 뒤에가 인이 나오셔야 돼요. 인베스트 인. 근데 자 투자다 할때이 동사가 뭐가 있냐면 파이낸스란 단어가 있어요. 얘도 투자다 할때쓴 동사인데 투자라고도 명사되지만은 투자다는 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인베스트는 항상 뒤에다가 인이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이 안 나오냐 나오냐 이것도 따져주시고. 스터디가 주어져 온 푸드 프레퍼런스 음식에 대한 선호에 대한 조사는 실행되었다 by W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 일드란 단어 붙여보시면 얘가 동사예요. 얘가 이제 의미는 스터디는 내놨다 결과를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해석상 일드가 내놓다란 말도 있고 내놓다 수확하다 양보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 있죠. 결과는 that were to what we expect 우리가 기대했던 거 다르다 다르다 했었기 때문에 정답으로서는 자 컨트롤이 대조적이다 정답 이제 세 번째 되셨던 문제였던 거죠. 여기까지 끝났죠? 드림 프린트 여기까지 아니야? 그쵸? 자 오늘 드린 거 보세요. 오늘 드린 거 기출어휘 자 7회라고 드려 있는 게 있을 겁니다. 7월 26일 자 여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죠. 7월 26일
다 풀어졌나요? 네, 같이 한번 풀죠. 자, 가장 중요한 건 1번 문제, 102번 문제 발표해 보시고 비동사 나온 다음에 뒤에가 이제 뭐가 나면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럼 얘를 보시고 파악이 되셔야 돼요. 느낌이 오시나요? 몇번 하셨나요? 정답. 지, 네 번째죠. 에스크란 동사가 워낙에 오형 동사인데 지금 뒤에 투부정사 나왔다는 것은 수동태죠.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리퀘스트나 뭐 require나 ask나 뭐 urge라는 동사들 있잖아요, 그쵸? encourage 이래들, 뭐 persuade도 가끔 뭐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 이 동사들 같은 경우 명사 투부정사 패턴이지만은 이 동사 다음에 바로 투부정사 나왔던 것은 be asked to처럼 어떻게 수동태 형태가 나와준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이제 네 번째. 자, P라고 하는 컨스트럭션 회사가 is expected to be expect be 입찰할 것이다. 비라고 오피스 파크 프로젝트에. 그런데 이제 원데이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까지 해서 바이로 갈 시기죠고요. 뭐말 때까지. 자, 그다음에 자, after 3 days of talk 3일간의 어떤 그 이야기처럼 이야기 후에 자, S라고 하는 퍼블리케이션은 사인 어 컨트랙 계약서를 계약을 했대요. 자, S라고 하는 마케팅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인데 두 번째 가셔야 되고 일단 뭐 A번하고 C번 정도가 말이 안 되죠. How하고 why 같은 경우는 의문사이면서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됐죠. 오프란 단어 잘 보세요. 오프. 독해지 문장에서 오프 나왔던 것에는 떠나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떠나다, 가다, 가다란 말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에어라인의 회사 등은 차주 부과할 것이다 추가적인 비용을 썼죠. 자, 배기지에서 어떤 배기지라고 어떤 명사만 나온다면 지금 뒤에 ing existing 나왔잖아요. 차. 이건 원래 배기지 다음에 which exceed 이런 문장이었잖아요. 차. which exceed a specified weight. 어떤 weight 무게를 이렇게 나왔죠. 기지되어진 물건을 넘긴 그런 가방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상 나왔기 때문에 4로 가시고요. 4. 자, 멀티스크린 무비 시어터가 will be constructed 만들어질 것이다. on the former 이전에 어떤 곳 사이트에 정답 두 번째 나왔었죠. 사이트. 사이트란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그 어떤 영리를 위한 어떤 땅들 같은 거 있죠. 돈을 목적으로 한 땅. 그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어떤 사이트인 겁니다. 아레나는 이제 체육관을 나타낼 때 쓰였던 표현이 아레나였던 것이고 정답은 사이트. 자,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B라고 하는 로보틱은 디자이너, 머신,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니까 디자인한 것이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니까 캔 모니터에서 동사 나왔죠? 자, 동사 몇개 있죠? 두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접속사, 선택지의 접속사는 that, 그쵸? 자, 스텝은 면밀하게 관찰했다. Training of the new internal. Make sure they have a good, 뭐가 있다고?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답은 experience. The new design is highly innovative. 되게 혁신적이래요. Too costly for us to 했을 때, 자, 이거 줄쳐보시면은, too죠? too. 너무나 해서 뭐뭐뭐뭐 할수 없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costly 나오셨는데 품사가 무엇이다? costly. 형용사죠? 형용사 아시겠죠? 너무나 비싸다. 근데 for us는 뭐냐? 이건 의미상의 주어죠. 그쵸? too 사이에 나오는 for us는 얘네보다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 하는 것이 누구한테 가능하다? 우리한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비싸서 못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뭐를 with development 발전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데, 자, 진행하다 할때 쓰였던 동사로서 proceed with가 있죠. 진행하다. proceed to가 있어요. 그냥 향해 가다고. proceed to, proceed with 두 가지 외워두세요. 자, 주얼리가 이즈. 자, 이거 14번 문제 발표해 보시고. 이거 정답 B번 가셨나요? B번 몇 번? C. 자, 그쵸. 정답은 C예요. 만들어졌다. 자, 스털링 실버. 실버와 어떤 세미 프리스 스톤으로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컨시스트가 왜안 되냐? 이건 기본으로서 아셔야 될게 컨시스트 오브 같은 경우는 구성하다 할때 쓰는 동사인데 얘는 수동태 불가동사예요. 되게 중요한 동사예요. consist of. 같은 게 뭐가 있냐? 아, 수동태 불가동사지만 해석상으로서는 이제 수동태가 되는 동사들.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에서 구성하다는 동사들 있죠. 그러니까 이 동사들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be made up of에서 구성하다 할때 쓰였던 동사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6번. 자, 16번도 뒤에 보시니까 ing 나왔죠. 제가 항상 ing 났을 때못 찾으라고 했냐면 before 찾으라고 했죠. when, after, before, while. 자, our 시설이었던 매니저인데 had allocated 할당했다. 자, 4천 유로를 for the roof repair 수리를 위해서 there will be needed 요구된다는 얘기죠. The next few months 쓰는데 over the next죠. 몇 달간 해서 정답은 두 번째. 자, when H라고 하는 소셜이 became a publicly traded 널리 거래되어지는 동안에, 자, its share price 주식에 대한 가격이 두배 됐대죠. 근데 어떻게 또 하자마자 뭐뭐 되었다. 바로 이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 부서가 주어고 address 98% of the customer 고객들에 대한 뭐뭐를 address 했다. address 해결하다는 뜻이에요. address 해결하다. 이제 고객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다 해서 inquiries 정답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죠. function 하시면은 이제 기능이죠. 근데 기능이란 말도 있지만은 이 func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외우세요. function은 모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구나.
unless 만약 뭐뭐지 않는다면 만약에 고객들이 이제 opt for 하시면 선택하다 opt for 선택하다 자 expedited 신속히 처리하다 expedited라는 단어 자체가 신속하게 처리하다 그런 얘기죠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주문 등은 take 3 days 3일 정도가 걸릴 것이다 쓰였는데 자 일단은 동사 자체가 현재 시가 쓰였다는 거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typically에서 정답은 D번 되겠죠 자 we prefer to 선호한대요 뭘 선호한다? 재료를 획득하는 것을 선호한대죠 obtain 가시는데 obtain 획득하다 achieve 같은 경우 업적을 업적 같은 거 성취하다 쓰는 거로 achieve의 업적 업적을 성취하다 자 contractor's crew was able to complete 작성 끝낼 수 있다 work on 길을 갈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shortage라는 단어 나왔죠 끝마쳤다고 했는데 shortage 부족이라 썼네요 건설에 대한 장비가 부족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despite가 되셔야 되겠죠 A번 근데 뭐 이제 C하고 D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정답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regarding이나 about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아까도 했었잖아요 뭐뭐에 관하여 해가지고 자 마케팅 매니저가 나오셨는데 H라는 사람이죠 is away from the office 떠났대요 그리고 will not return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1월 10 일찍 해도 얼려야 돼 정답은 A번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IMB라고 했던 것은 account for라는 단어 조차 보시면은 비율을 차지하다, 설명하다, 초래하다. 각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파손되어진 DVD 플레이어를 차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근데 the was supposed to be 배송될 것이다 L이라고 하는 whereas로 이런 얘기죠. 배송되어질 것들에 대한 어떤 파손품에 대한 것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시니까 모든 어떤 DVD 플레이어스가 이제 복수인 이 명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all of로 가셔야 됩니다. all of the defective DVD players. 정답은 네 번째. 자, 직원들이 still be able to use 사용할 수 있다 카페테리아를 lobby is being renovated. 자, 문장 자체가 주어동사 나왔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들어갈 자리죠. 정답으로서는 even do. therefore라는 단어가 그럼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럼으로 할 때는 자, hence까지를 외워두세요. 그럼으로 자 전시한다 개혁한다 보여줘 개혁을 보여줘 이거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단어 주시면 돼요 이니시에이티브 개혁 이런 씁니다 개혁 움직임 이런 얘기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X라고 한 사람은 상을 받았대죠 메달인데 어떤 메달이냐 자 프리스티지스에서 높은 고급의 이런 얘기죠 메달 샀다. 정답은 네 번째. 자, be prepared to show 보여줘야 된다. 오피서한테 two forms of identification과 당신 어떤 지원서와 함께죠. Along with 뭐뭐 함께. 근데 on behalf of는 뭐뭐를 대표하여라는 얘기죠. 뭐뭐를 대표하여. 자, 그 다음에 they have purchased pre-approved bird feed 썼죠. 그들은 이제 구매를 했대요. 사전에 승인되어진 모이를 from the park's main office로부터 방문객들은 이제 may feed 줄 수 있다. 그들의 오리들한테 모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구매만 한다면은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as long as가 되겠죠. as long as. B번. unless는 만약 뭐뭐지 않는다면 뜻이죠. unless. 만약 뭐뭐지 않는다면. unless 외워두세요. unless는 if 나의 의미로서 만약 뭐뭐지 않는다면 라면이죠 인케이스도 뭔말 경우에 라고 생각해서 인케이스도 정답이 아닐까 쓰는데 인케이스는 뭔말 경우를 대비하여 뜻이에요 뭔말 경우를 대비하여
근데 이제 그냥 뭐말 경우에라만 생각하시면은 그런 구매를 했을 경우에 그대로 줄수 있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번 가상 있거든요. 근데 소소한 차이는 뭐냐면은 이것은 뭐말 경우를 대비하다는 뜻이에요. 구매할 것을 대비하여서 그들은 줄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단어 같은 거 외우실 때 인케이스 할때 그냥 뭐말 경우 이것만 외우시는 분 있거든요. 클라요, 아시겠죠? 뭐말 경우를 대비하여. 자, 비즈니스인데 분석이죠. Expect the 뭐를 기대했다. 합병인데 어떤 합병이면은 임박한. Pending. 정답은 4번째. Pend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impending까지 외우세요. 임박한. 임박한 합병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거죠. 정답은 이제 세 번째죠. Pending. 중요한 단어 Pending하고 Impending. Attentive라는 단어도 있는데 밑에 네 번째 얘는 이제 Attention이라고 명사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얘는 세심한 집중하는 이런 얘기죠. 세심한 집중하는. 그래서 외워두시고 뭐 Decision이라고 하는 명사 있죠. 얘가 이제 형용사가 Decisive가 있어요. 결정적인.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같이 외우세요. Decision, Decisive. 가 있죠. 하나 더 보실게요. 뒤에 가서 8월 달 문제 있죠? 풀어보시죠.
네, 같이 풀어보죠. 보시면은 H라고 하는 도서관의 어떤 어드벤처 센터가 닫힐 걸 쓴 얘기죠. 레노베이션을 위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로 가지고. 자, 게스트가 이제 자 104번 문제 발표해보세요. 몇번 하셨어요? A. 그쵸. 뭐 때문에 그렇다? Find 찾으셨죠? Find. 그렇다면 얘가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5형식이다라서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봤다시피 지금 5형식이기 때문에 이그젝티브 라운지가 이제 명사가 나왔고요. 얘가 온더 서드 플로어 전면거 없애버리시고 에이디션 투가 근접판이 할때 쓰였던 형사죠. 명사나고 형사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얘가 바로 몇 형식이구나, 5형식이구나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해도 선택지상에서 뭐 우리가 맨날 말했던 것처럼 그쵸, 맨날 말했던 KFC, NFC 있었죠. Keep 그 다음에 Find, Call, Leave, Make, Consider라는 동사들을 봤다 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정답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맥락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잘 외워두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다시피 A번 되는 거죠. A번. 이거를 까딱 잘못하다 보면은 해석으로 하셔가지고 자주 어떻게 하시면은 그 밑에 보시니까 스테이가 있죠. 그걸로 많이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스테이. 스테이가 아니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파인드라는 동사 나왔기 때문에 5형식이구나. 그것이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사우스 덴탈의 어소시에이트가 부관인데 환자한테 프로세싱에 대한 피 수수료가 나되겠죠. 수수료. 정답은 이제 A번 나와주고요. 수수료. 수수료 같은 어떤 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어떤 그런 요금을 나타낼 때쓴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M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W라고 하는 것은 a fast becoming 빠르게 되어진 두 개의 회사다 이런 얘기죠. Two of the most populated에서 두 개에서 정답 이제 A번 가셔야 됩니다. 앞에가 이제 and가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2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메인터넌스 디파트먼트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요. 자, 110번 문제 줄쳐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is 다음에 understat 했을 때 is가 지금 현재 동사죠. 현재 시제가 됐던 것은 뭔가가 이제 현재와 관련되는 부사를 찾으셔야 돼요. 정답으로서는 currently죠. 자, 11번 문제. 자, 여기서 봤듯이 주어 동사 몇 개냐면 final size figures 주어 have not been released 동사. 그다음에 investors predict 예측하다 주어 동사 나왔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각각 몇 개씩 있다? 두 개씩 있죠. 그럼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접속사인데 일단은 that은 안 되겠죠? 탈락. 자, whether 같은 경우는 부사적 접속사로서 whether 뭐뭐 상관없이 할때 자주 쓰는 거죠. 뭐뭐와 상관없이. 자, 그때 얘는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시고 or가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가야 되는 패턴이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or가 없죠. 그럼 정답이 안 돼요. whether는요. 그래서 탈락이시고 until을 뭐뭐 할 때까지. 그것은 이제 출시가 되어지 아직 안 됐,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는. 그 정답은 although. 출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은 예측했다. 강한 3분기를 이끌 것이다. 해서 정답은 A번이죠. 자, to reduce the energy cost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light 등이죠. 빛 같은 것들, throughout the building 전체에 있었던 빛 등은 shut off 끝날 닫히게 된대죠. 자동적으로 썼었죠. external doors are locked 잠길 때라는 형태 나오셔야 되는데 일단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light가 얘가 주어고 동사가 shut off 그다음에 the external doors are locked 했을 때 주어동사 났죠. 각각 주어동사가 몇 개씩 나왔으면 주어동사가 두 개씩 나왔죠. 그 때문에 여기서는 부사적 접수사 찾으셔야 되는데 자, 선택지에서 부사적 접수사로 나온 것이 딱히 A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 몇 번? A번이구나 이렇게 찾아갔던 그런 문제였죠. 자, 조사가 is published 출판되었다 썼네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동사가 지금 뭐예요? is랑 현재 나왔잖아요, 그쵸? 현재, 그쵸? 현재 나왔던 건 항상 뭘 찾아라? 반복 찾으라 그랬잖아요. 반복 몇 번이에요? 레귤러, 예제라 그쵸?
자, 프라임 미니스터 스피치 연설은 will be broadcast 방송을 탈 것이다 썼죠? 전국 다 통틀어서 해서 across. 자, 퍼스널. 자, 직원인데 머스트 리스트 받을 것이다. 리턴 어소리제이션 허가를 반대죠? 액세스 레버토리에 들어가는데 논 비니스 아워스 동안이죠. 뭐뭐 동안이기 때문에 during. 방문이죠. 브라이트 컨트리 뮤지엄은 have grown 올라갔다 썼죠. 올라갔다. 오프닝스 때부터이기 때문에 정답은 since로 가 되겠죠. 더군다나 현재 완료에 대한 어떤 구문이 있었다 하시면요. 100%입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뭐뭐는요. IST가 애플이라고 한 회사가 들어왔다. 자, 컨슈머 등은 이제 선호한다고 애플이라고 한 회사를. 그쵸. 이건 비교겠죠. 비교. 정답은 컴퍼리즌. 세 번째. 자, 마케팅 is an international advertising firm이다. That in the food, 음식과 베버리지를 잘 아는 이거죠. 근데 빈칸다음에 in이라고 한 전체 놨죠. 그렇다면 눈에 띄는 것은 항상 말하잖아요. specialize in이잖아요. specialize in. 낼게 없어요. 얘들은 맨날 내는 게 specialize in. 그다음에 participate in. 인둘즈 인 이거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집중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도만 따라가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오토메이티드 패브릭 커터가 아 머치 파스터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자, 도즈 뭐보다도? 자, 명사 다음에 지금 뒤에가 선택지가 다 PP죠? 이거는 이제 도즈 다음에 위치 워즈가 생략된 형태죠? 도즈 위치 워즈 오퍼레이티드. 손으로서 운영되어지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죠? 정답은 B번. 자,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캔낫 뭐할수 없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들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guarantee, A번 나되겠죠? 보장하다. 자, H라고 하는 표토 스튜디오가 제공할 것이다. It's 뭐를? 고객들에 대한 뭘 고객들한테 제공하는데 어떤 고객이냐면요. 자, B번 보세요. Established. Established customer라는 건 뭐냐면 기존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확립되어진 그 말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한테 제공할 것이다. 정답은 B번. 자, HR가 어떤 컨설팅을 고용했다. 서드 파티 3자를 이제 고용했대죠. 네고시에이트 협상하는 것인데 뭐를 협상하기 위해서? 상황, 오케이전, 그다음에 레졸루션, 해결이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답은 두 번째. 자, 러기지 짐인데 대 익시드 초과한 것이죠. 웨이트 무게를 녹아가고 사이즈를 이제 제한을 넘어간 것은 will be 추가적인 부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be entitled to가 있어요. be entitled to 하시면은 뭐뭐 할 대상이 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be entitled to 다음에는 to가 전사이기도 하고 to가 동사 원형을 요구하는 to 부정사의 to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additional charges라고 하는 명사 나왔기 때문에 전사로 쓰인 것이고, 자, be subject to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영향받기 쉽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뭐뭐도 될수 있다는 뜻이야. 뭐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런 말될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얘가 변경될 수 있다. 데드라인 will be subject to cancellation. 취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취소가 될수 있다. 뭐뭐 될수 있다. 이런 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디벨로핑 아닌지 났잖아요. 아닌지 났을 때 항상 찾으라고 해서 뭐 before, after, while, when 정답은 4번째. 자, 그 다음에 L연설의 많은 뭐뭐는 뭐죠? include, 포함하고 있다. winner, distinguished scientist award 상을 탄 것에 대한 업적이겠죠. 업적, accomplishment 정답은 네 번째. 업적. 자, rising fuel price 가격이 올라갔대죠. 근데 plant restructure 구조조정한대죠. sum of division 부서를.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뭐 해결했다. 정답은 owing to 정도로 되겠죠.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다 풀어서 와보세요. 아시겠죠? 9, 10, 11, 12 해서 문제가 더 있으시죠? 네,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고 저희 독해 드린 거 있었죠?
그몇개좀 남지 않았던 거야? 164, 167. 여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164, 167번 문제. 빨리 갔다 오세요. 자, 보시면은 166번부터 167번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167번 문제. 자, 여기 보시니까 더 changes 나왔죠? 변경. However, 하지만 came about gradually 점차적으로 됐죠. 이거 푸셨나요? 76번, 67번. 몇번 하셨죠? C, 그쵸? C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이제 변경은 하신다.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뭔가 위에서 변경에 대한 상황 요건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은 자, 5월 6일에서부터 해서 demand 하시면 수요죠? 동사를 찾으시면은 그 수요가 어떻게 됐다?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4DK 수년간 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변경 말이 안 되잖아요. 했죠, 첫 번째는. 자, 일어났던 지질학적이었던 디버스 다양성에 대한 국가 등은 캐나다나 어떤 페루나 사우스 아프리카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데 엑스포트 수출한대죠. 그들은 블루베리를 한다. 이제 지형성이 다양한 애들 수출한다. 자, with new plant breeding technique. 그래서 이제 뭐뭐로써 비드는 뭐뭐로써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하는 기술로써 자 농업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농부 등은 성공을 했다. Extending the harvest season 수확에 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To time on 10개월간 썼죠. 10개월을 더 늘릴 수 있었다. While making blueberries bigger 그래서 더욱더 커지고 그다음 firmer 더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self stable 안정성 혼자 자립성을 가질 수 있게끔 했던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봤다시피 그 변경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지만 뭐뭐처럼 보인다. One not so minor feature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은 has been ignored. 근데 그것 하나가 어떻게 됐다? 무시됐대죠. 그것은 무엇이다? 맛이라는 얘기죠. 빨리 보시고 자, 오실라의 어떤 조사하는 연구자인 S라는 사람은 미끼를 더 bigger, 더 커지고 brighter, 밝아지고 한 어떤 블루베리는요 We have to Today, 오늘날 would have been a commercial failure.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 지금 상업적인 실패를 겪고 있었던 몇 년 전에 가졌던 것들이라는 얘기인데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다. Much tastier, 더욱더 맛있었대요. 블루베리가. 대 뭐보다도 더 Once you are likely to get from a supermarket today. 오늘날에 있는 것보다도 예전에가 더 맛있었다 이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말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 등이 해서 나가시는 건데 여기서 앞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고 여기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설명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167번의 정답은 세 번째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를 자, 새로 왔던 브리딩 품종에 대한 가격들은요 자, 블루베리는 자라났대죠. Slightly less flavorful 그래서 이제 덜 맛이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았다는 얘기죠. 고객들은요 May not have tested 자, 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 차이점에 대해서 From one harvest season to the next 처음에서 두 번째로 갈수록 얘들은 그것에 대해서 느낌을 잘 몰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대 이벤트를 점차적으로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스페셜 텐지, 톡 쏘는 맛을 이제 잃어버렸대요. 하지만 sweet flavors that first made blueberries popular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달콤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은 유명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자, aim to put great taste back 썼죠. 뭐 말 목적 있다. 그래서 이제 그 N이라는 사람 뭘 할 목적이 있으면은 그 맛있는 맛을 다시 돌려놓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했던 뭐 없이 sacrifice in the size. sacrifice는 희생하다는 얘기인데 사이즈를 희생하는 거 없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sacrifice라는 단어도 잘 외워 두시고 and sturdiness. sturdiness 튼튼함.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함도 계속 유지하고 바꿀 것이다. We have come to value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We tried a few scarce berry. 그래서 이제 짜낸 음식 등을 이제 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In every box for excellent flavor. 맛있는 향과 함께. 자, 그 사람 말했대죠. 자, 그 여자는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미끼를 The changes can be made. 이루어질 수 있다. Through natural breeding method에서 가지고 자연 발생되어 어떤 품종 개량으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She reported 기록하기를 되게 optimistic, 되게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That first effort have show success. 그래서 첫 번째 노력들이 되게 성공적이라고 보여줬다. 자, 얘가 이제 focus on article. 뭐에 대한 것을 이제 강조를 두고 있었냐면은 워낙에도 이제 계속해서 향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맛이었기 때문에 flavor를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ow has the farming blueberries changed? 어떻게 바뀌었는가 썼죠. 자, A번 보시니까 블루베리는요 지금 어떻게 됐다? 더욱더 길어졌다 였잖아요. 정답은 A번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추를 해봐라 썼죠? N이란다는 삶에서. 그 사람은 구매를 한다? 모르죠? 그 사람은 이제 경험을 한다. 아, 얘는 실험한다는 얘기죠? Plant breeding. 그쵸. 식물에 대한 어떤 재배에 대한 것들을 브리딩한다. 해서 정답 몇 번? B번이나 되겠죠. 두 번째. 67번의 정답은 아까도 했듯이 C가 되셨고. 68에서 70 하나만 더 보죠. 자, I'm on my way to. 가고 있다는 얘기죠? D라고 하는 곳에. Discuss the. 얘기하는 건데, office renovation.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just realized. 난 깨달았지. I forgot to bring the fabric sample. 면직물 샘플을 가져갔어서 까먹었대죠. For their office curtain에서. Is there somebody who can help? 도와줄 사람이 있었죠? Why not just show the client the samples online? 온라인상에 보여주는 거 어땠냐 썼는데, picture on do it. 자, do란 단어가 충분하다는 뜻이요. 근데 여기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The colors and thick texture, 그 조직물들 같은 경우는요, to look nearly as nice on a monitor screen. 그래서 이제 모니터 스크린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you might have to drive back to the office and pick them up. 가져가라 썼네요. I think I can help.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스테파니라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얘기죠. You don't have to drive all the way. All the way 하시면 전체 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다 올 수 없다. 오지 말아라. Since I'm at the 34th Street. 34번가에 있다는 얘기죠. 왔나? 중간. 자, can you meet me? 중간에서 만나자는 얘기죠. Halfway. 자, I'm parked on the corner. 코너에서 멈추고 있었고요. 41번가에서. 자, 그러고 보니까 sure, sure. How about 쿠비 카페에서 어떻게 했었죠? 자, Steve said, why not? Why not 하시면 뭐 많은 편이 어떤 얘기죠? Meet her at the client's office에서 만나라는 얘기죠. I have to be back. 돌아가야 된대죠. 곧. 그래서 I have a client meeting 있었고 in an hour, 1시간 후에. I have to get ready. 준비해야 되는 얘기죠. The cafe sounds good. 좋다. 그래서 I can be there. 갈 것이다. 20분 후였었죠. Thank you for making by then. 그때 make i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make it은 도착하다는 얘기죠. 그때 와줘라는 얘기죠. 자, I will see you then. 그때 보자 했었죠. 자, 여기 보시니까 most likely Lutis. 그래서 이제 L이라는 사람 누구니? 라고 했잖아요. 했죠? 자, 여기 보시니까 이거는 누구죠? 직원이죠. 판매 직원. 정답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What does the L이라는 사람이 most likely mean when she writes a picture on do it? 자,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고객한테 fabric sample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A번으로 가셨던 것이고, 자, 여기 보시니까 L은 어딨니? 라고 했잖아요. 했죠? 그 사람 어딨다? 차에 있잖아요. 차. 차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뭐 이런 거 했었고. B번. 자, 그 다음에 M이라는 사람이 do 뭐를 할 것인가 썼을 때 아까 이제 뭐 물건 같은 거 가져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take some item to Mrs. L에서 정답은 세 번째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를 보도록 하시겠고 나머지 기출어휘 문제들 몇 회가 더 있었죠? 저거 집에 가셔가지고 다 풀어서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저희가 오늘의 수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